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원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263, 7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3일 오후 12시 45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게임주를 이제 어느 정도 한두 개씩 찍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지금 대세 상승이 준비되고 있다.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요런 웹젠도 그렇고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이루는 이 게임주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터지기 전에 매집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포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게임주를 혼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제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정확한 수급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2월 5일부터예요. 2월 5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찍은 날짜인데 2월 5일부터 현재 7월 3일까지 단 하루도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어왔냐? 지금 이제 수량의 단주입니다. 자, 한 주, 2만 주, 3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현재 110만 주, 112만 주 가까이 이제 물량을 늘렸어요. 지금 10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늘린 겁니다. 물론 이 주식 자체가 지금 1300만 주에 40%면 500만 주예요. 500만 주 중에 대주주 물량을 빼면 얼마 대주주 물량 빼고 5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그 500만 주 중에 지금 100 지금 외국인이 100만 주를 넘게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만큼 거의 뭐 외국인이 작정하고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라는 이 회사가 뭐 잠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뭔가 힘들어요. 왜냐? 지금 외국인 매매 패턴이 그래요. 충분히 모아놓고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많이 모아놓고 지금 2월부터 모았죠. 2월부터면 이때부터 계속 모은 겁니다. 이때까지도 다 모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모아놓고 한번 시세를 제대로 내주고 난 다음에 2년에서 3년간 팔아먹는 방법을 쓰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외국인처럼 똑같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물량을 모아 나가시면서 시세가 터졌을 때 조금씩 팔아주는 식으로 매매 접근을 해야 하는 방식이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놓으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매집 물량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떤 정도의 평단을 갖고 있을까요? 자, 평단은 한 19만 원 선. 19만 원에서 18만 원 선요 정도의 많은 물량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담아놓은 물량 평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많이 담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요 정도 평단을 놓고 본다면 이 지금 펄어비스라는 종목 자체가 여기서 팔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지금까지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 중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 상황.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어떤 중국이 우리나라를 배제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를 뭐 지금 뭐그 여행객, 관광객도 완전히 죽여 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같이 싸잡아서 지금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 나간단 말이죠. 뭐 일본도 잡아내고 있고 소니도 잡아내고 있고 지금 한국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진단키트 백신 뭐 마찬가지예요. 다좀 우리나라가 쉽게 안 무너져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와서는 뭘 하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줘라. 지금 화웨이도 그렇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실은 꼴보기 싫어요. 정말. 이거 사실 도와줘야 되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요. 미국은 어떠냐면 화웨이를 지금 쳐야 되는데 화웨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중국을 도와주게 되면 이게 다 말짱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도와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랑 어느 정도 이제 단절을 시키려고 5G 모뎀도 그렇고 굉장히
반도체도 그렇고 좀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쓰려고 했던 화웨이가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쓴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한한령이 그런 상황에서 풀리게 되면 게임주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수급적인 면 아주 좋죠. 수급적인 면에서 이 펄어비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차트적인 측면,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 1차적인 상승은 22만 원 아래, 20만 원과 21만 원 선, 21만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26만 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마련돼 있다. 목표가 26만 원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 21만 원 나쁘지 않다.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 투자용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세 종목 모두 40.52%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장 이제 시작 전부터 이제 장 시황과 이제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